2016년 6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산 시립박물관 1층 영상기획실에서 개최되는 상내 슬픔을 함께 나누다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K뮤지엄스 공동기획 전시의 하나로 경산 시립박물관, 꼭두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이 함께 공동기획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상내 과정에서 협동의 미풍양속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조문과 발인의 과정을 중심으로 총 2부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의 타이틀은 조문, 정성을 다하여 위로하다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상주를 위로하는 조문의 모습을 부조, 상여조립과 빈상여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부의 타이틀은 발인, 슬픔을 나누어 짊어지다로 마을 사람들이 망자를 생전에 살던 집 이승의 집에서 또 다른 집, 저승의 집인 묘소로 모시는 과정을 문상, 하간, 방곡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 조문, 정성을 다하여 위로하다에서는 마을에 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고를 알리고 상가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준비해서 부조하고 발인을 위한 준비로 상여를 조립하고 상주를 위로하는 빈 상여놀이를 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산지역 문중의 1900년대 부이기, 통부록, 위문록, 만장 등과 마을 공동체의 상역의 운영에 대해 알 수 있는 19세기 경산 상여집 및 관련 문서 등의 유물, 그리고 문경지역의 빈 상여놀이 영상과 경산지역 주민들의 경험담을 담은 영상이 소개됩니다. 2부 발인 슬픔을 나누어 짊어지다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망자를 생전에 살던 집에서 묘소로 모시는 상여 행렬로 방상시, 명정, 공포, 영여, 만장, 상여, 그리고 상주와 조문객들이 함께하는 운상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대의 발복을 빌며 지간이 정한 명당에 고인을 모시는 화관의 모습, 그리고 망자의 혼을 영여에 모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곡의 과정과 풍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는 부조를 모두 현금으로 하고 있지만 경산 지역의 부이기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도 물품 부조를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37년 경산시 사동의 서씨, 1950년대 경산시 남산면의 김씨 집안의 부조기와 1970년대 경산시 하양읍 보호류의 하양허씨 문종의 종송과 종부상례 때 부이기를 보면 감주 한 동이, 백지 한 묶음, 창호 한 두루마리, 콩죽 한 솥, 연초, 북어, 소주 등을 제각기 가지고 상가를 찾아서 부지런히 일손을 돕는 몸부조와 애틋한 마음부조로 상주를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산에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로 지정된 경산 상여집 및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2010년 8월에 상여집 한동과 해체시 나온 관련 문서 19점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문서들은 19세기 상역의 운영 및 상여 제작과 마을 공동체의 풍속을 알 수 있어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상여는 망자의 시신을 장지까지 운구하는 도구로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상여는 목재 조립식으로 단청을 하여 화려하게 꾸몄는데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이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상여에는 목재로 만든 장식 조형물이 많이 부착됩니다. 꼭두라고도 불리는 상여 장식 조형물은 용, 봉황 등의 동물형과 시종, 시녀, 무사, 광대 등의 인물형으로 망자를 보호하고 즐겁게 해주며 이승에서 저승으로 안내하는 안내사의 역할을 합니다. 명기는 망자의 사후 생활을 위해 무덤에 함께 묻는 부장품입니다. 이 목마형 명기와 여성이 대금, 가야금, 비파, 장구를 연주하는 목인형 명기는 당시의 상장 내 풍습을 연구하고 생활상을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번 상내문화전시는 그동안 지역전시에서는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로 지역의 상내 자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에 위치한 경산시립박물관은 2007년 2월에 개관한 국립박물관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경산시립박물관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보존하는 기능과 함께 선사시대부터 경산의 고대 국가 압도극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기능 그리고 평생 학습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경산시립박물관은 시민들에게 풍부한 볼거리와 문화 학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관 때부터 시작된 박물관 대학, 토요박물관학교, 찾아가는 박물관학교 등 성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박물관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